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끼를 하나 떠볼 거예요. 어린아이 사이즈로. 제가 오픈 조끼는 많이 떴는데, 이렇게 프롬으로 막힌 거를 떠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른 거는 떴었어요. 근데 어린아이 걸로 5, 6세용으로 해서 V넥으로 해서 쓸 거예요. 뜨는데, 일단 게이지 내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사이즈를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사이즈에 좀큰 사이즈는 어떡해요? 작은 사이즈는 어떡해요? 하는 주문이 좀 많이 있어서 요거를 대입을 해서 이 사이즈를 일단 보시고 실제 뜨고자 하는 사이즈에 대입을 해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5에서 6cm 정도, 6cm가 아니라 5, 6세 정도 용으로 해서 게이지를 내는데 실제 아기들 옷그 기본 옷 규격을 보니까 이요 정도 5살, 6살 되는 아이들의 등기장이 2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허리까지죠. 등기장이 24 정도 되고 가슴둘레는 한59 되는데 이 통계가 좀 오래된 거면은 요즘은 애들이 좀 키가 많이 컸으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등기장이니까 거기다가 길이를 얼만큼 더 여유를 줄지를 재서 했더니 36에다가 41cm 총 길이는 한 41cm, 40에서 41cm 정도 기장이 나오게 돼요. 여유를 줘야 옷이 좀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장은 요렇게 해서 맞췄고요. 그래서 센치로 일단 모든 만드는 거에 센치를 기록을 해놓고 내가 뜨고자 하는 실의 게이지를 일단은 실에 나와 있는 게이지로 하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많이 틀리지 않는 한은 맞는데 일단 이 기준으로 하고 해보고 안 맞을 경우에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 잘 맞아요. 그래서 23코에 30단을 해서 지금 3.5mm로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옷 게이지 계산 그림이 35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59에 여유분 줘서 한 10cm에서 좀더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주면 70cm 정도 나오는 거에 반을 앞판 뒤판이니까 반을 나눠서 35로 해고 여기다가 2.3을 곱하면 80코 점 얼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고무뜨기를 하고자 하는 게 2코 고무뜨기니까 2코 고무뜨기에 양쪽에 겉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를 세워서 하려니까 계산하니까 82코가 나와요. 그래서 82코로 고무뜨기를 2코 2코 고무뜨기를 해서 5cm 정도만 아기 거니까 5cm 정도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cm. 그 단은 이제 3, 5, 15 하면 15단, 14단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몸통 뒷판은 무늬 없이 그냥 메리야스로. 메리야스 뜨기로 해서 여기까지 18cm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줄이기하고 어깨를 했는데,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실 사이즈를 재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 한 4.5cm 정도 이렇게 폭이 나오면 돼요. 그 폭에다가 4.5 곱하기 내 게이지를 곱하면 계산기에 곱해볼게요. 4.5 곱하기 2.3. 그러면 한 10코 정도 나오네요. 10코 정도만 나오면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깨 코수가 10코 남게끔 거꾸로 계산이 들어가면 되고, 겨드랑이는 조끼일 경우엔 여기가 많이 파져도 상관이 없어요. 또 단을 뜰 거기도 하고, 어깨가 조금 덮으나 안 덮으나에 따라서 조금 옷이 차이가 나지만, 많은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계산상으로 제가 밀고 있는 게, 조끼일 경우에는 몸판 코수 나누기 6이에요. 그러니까 몸판 코수. 그러니까 82코 나누기 조끼일 경우에 6. 그러면 이 코수가 줄이는 코수가 돼요. 전체 코수. 그리고 소매가 있을 경우에는 8. 8이 달린다 해서 8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8로 나누면 나오는 코수를 줄이면 소매가 붙는 거예요. 왜냐면 소매 붙을 경우에는
요만큼 좀 내려온 다음에 소매가 붙어야 되고, 조끼일 경우에는 그 여유 부분이 시접으로 해서 단을 다시 뜨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넓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조끼일 경우에는 6, 그다음에 스웨터일 경우에 팔이 달리는 스웨터일 경우에 8 남아서,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볼게요. 82 나누기 6을 하면 13.66 나오니까 반올림 해서 14코를 줄이면 돼요. 그러면 14코를 다 줄이는데 한꺼번에 퍽 줄이면 여기가 안 이쁘죠. 요거를 계단으로 해서 동그랗게 라운드가 예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한 10코 이상 됐을 때의 순서는 처음에 4코부터 시작하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완만하게 줄이시고 싶을 때는 3코부터 시작하면 되고, 4코 코막음을 하시고, 4코 마감하고, 그 다음에 4코 막아서 10코잖아요. 10코를 두 단에 4코, 그러니까 4코부터 이제 3코, 그다음에 두 단에 2코, 두 단에 1코, 요 개수를 몇 개를 하는지를 정하시면 되죠. 그럼 10코니까 3번을 한번 하고, 얘를 두번 하고, 그러면 3, 7, 여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4, 3코, 4코, 4코, 3코, 4코니까 7코에다가 3코 하니까 10코에다가 4코 하니까 14코 됐죠. 요런 식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앞판뒤판 같이 가셔도 되고, 왜냐면 이제 앞판에 무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플러스 무늬 뜨기 때문에 4코를 늘릴 거라. 그래서 앞판은 86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무늬를 하느냐에 따라서 늘리는 코수도 많이 달라져요. 가운데만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안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늬 뜨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가터뜨기로 해서 줄무늬가 들어가는 무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뜨기 제가 그렸어요. 여기가 가터뜨기로 두 줄이 쭉, 저 어른 조끼 했을 무늬하고 같아요. 가운데다가는 포인트로 귀엽게 꽈배기를 넣어서 이런 모양이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꽈배기를 양쪽에 벌려서 좀 무늬를 끝까지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중간은 뜨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줄이기를 이쪽은 네 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두 코를, 그러니까 16코를 줄이면 되겠죠. 여기서 16코니까 4코 코막음은 일단 같이 하고, 4코 막음, 그다음에 두 단에 3코를, 두 단에 2코, 두 단에 1코를 계산하면 되죠. 지금 두 코를 더 줄여야 됐기 때문에 여기를 두번 하고, 이것도 두번 하고, 얘를 두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얘가 6코, 4코, 2코. 그러면은 여기가 12코, 4코에서 16코 나오죠. 요거는 주저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3코짜리를 한번 하고, 2코짜리를 세번 하고, 얘를 세번 하고 해서 바꿔도 되고요. 그건 왔다 갔다 하면서 라운드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끼를 떠보면서 1차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 또 설명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뒷판을 일단 떠올 건데요. 뒷판 바늘 3.5mm로 82코 코 잡고, 겉 안뜨기 두 개부터 시작해요. 코 잡은 단이 겉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해서 고무뜨기를 5cm를 하고, 메리야스를 쭉 18cm 뜨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걸로 코를 3.5mm로 일반 코 잡으세요. 그래서 또 잡고 나중에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거 설명 안 들으시고 그냥 그거 영상만 보고 싶으시면 뒤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설명이 여기 하신 분들은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실은 꼬맬 거, 여기 꼬맬 실 어느 정도 남기고요. 코 만드는 35cm에 한두 배, 반세배 정도 한번
두 번, 세 번. 요새 계량한 실이 엄지손가락에 온 다음에 둘째 손가락에 한번 감으시고 요 고리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 쭉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쭉 당기고 코를 80, 여기 짧은 실이 엄지손가락 계량한 거가 그래서 이렇게 일반 코를 82코를 만들고 고무뜨기 일단 5cm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뒷판을 82코 잡아서 5cm 고무뜨기 그 다음에 18cm 메리야스뜨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줄이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한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고무뜨기 두 개 그러니까 82코를 잡으시고 82코 코를 잡으면 시작할 때 이쪽 뒷면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개 시작해서 안뜨기 두 개로 끝나면 돌려서 앞면이 요 빗살무늬가 나와요. 아니면 요렇게 되면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이쪽을 앞면을 쓰실지 여기를 정해서 무늬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끝에 겉뜨기 두 개로 끝나서 고무뜨기 18단 정도 뜨니까 5cm 정도 나왔죠. 게이지 계산해서. 그리고 메리야스 뜨기 18cm 정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겨드랑이 줄이기. 한코 이상짜리는 각각 들어갈 때마다만 하니까 여기는 겉뜨기 때. 반대쪽 왼쪽은 안뜨기 때 들어오면서 할 거예요. 일단 네코 코막음. 그래서 네 코. 첫 코도 뜨고 처음에 각을 잡아요. 하나, 둘, 뜨고 넘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코막음, 엎어씌우기를 하신 다음에 쭉 끝까지 다 가세요. 반대편은 안뜨기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다 하시고 안뜨기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한단다 끝까지 다 떴어요. 여기는 다시 안뜨기 들어갈 때 4코. 똑같이 안뜨기 뜨고. 첫 코도 뜨고, 두 번째 코도 뜨고, 넘기고. 이게 넘기는 게 귀찮죠? 불편하죠? 앞에서. 실 뒤로 돌려놓고, 하나. 다시 뜰 때는 앞으로 왔다가, 넘길 땐 뒤로 보내서, 둘, 셋. 네, 이것도 쭉 가요. 끝까지 다 가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세개할 때는 다시. 그다음부터는 첫 코는 넘기는 걸로.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여긴 각이 딱 해서 꺾여요. 첫 코를 뜨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살짝 넘겨서 약간은 굴려지게끔 부드럽게 넘어갈 거니까 두 번째 거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쭉 안뜨기 뜨고 끝까지 다 뜹니다. 한코 이상짜리는 지그재그로 하시는 거고, 한코할 때만 앞에서, 겉뜨기 때 앞에서 한 번, 끝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번, 오른 코 줄이기, 여기서 왼코 줄이기 같이 뜨고, 안 뜨기는 그냥 뜨고, 이런 식으로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 뜨고. 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코를 빼고 여기 두 번째 줄이는 것부터는 첫 코는 그냥 넘기고 두 번째 거 뜨고 이렇게 해서 넘겨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또쭉 끝까지 가시고 안뜨기 들어올 때또첫코 넘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 코, 한 번, 두 코, 두 번까지는 지그재그로 하죠. 이쪽. 그 다음에 한 코짜리 세번할 때는 겉뜨기 부분에서 오른 코 줄이기, 이렇게. 이쪽에서는 끝에 두코 같이 뜨는 왼코 줄이기로. 그래서 요거를 세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겉엔 하고 안뜨긴 그냥, 안쪽 방향에선 그냥 오고, 겉에서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세 번을 줄여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정도를 뜨시면 여기가 또 줄이면서 올라갈 거니까 거기까지 해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다 줄이고 뒷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판은 고무줄기를 다 해오셔야 무늬뜨기가 들어가니까 고무줄기는 뒷판하고 똑같이 82코 잡아서 5cm 똑같이 뜨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무늬뜨기 할 거는 것까지 준비를 해오시면 여기 마무리하고 요거 가는 걸로 같이 갈게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뒷판 제가 다 떠왔어요. 그래서 고무뜨기 하고 메리야스 쭉한 다음에 줄이기 아까 했던 대로 해서 4코, 4코, 3코, 3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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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코, 한 코, 한 코. 한 코짜리는 동시에 같은 단에 겉면에서 하고 안뜨긴 그냥 오고 겉면에서 하고 안뜨기 그냥 오고 세 번을 해서 넷셋 둘둘 하나하나하나 해서 줄인 다음에 여기를 또 평단을 떠서 뒷판에 기장이 16cm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만 하면 되고 뒷판은 그리고 앞판으로 무늬뜨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뒷판에 도안에 10코를 남기기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아서 10코니까 12코를 떠서 두 단에 한 코씩 두 번을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2코를 뜨시면 돼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을 한 다음에 이제 없다 생각하고 다시 여기서 하나, 둘을 뗀 다음에 코막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막음 쭉 해서 코막음을 하다 보면 이 코는 그냥 사라져 쫓아가니까 여기 11코 남을 때까지 쭉 코막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코막음 하고 끝에 11코가 나오면 11코를 쭉 뜨고 안 뜨기까지 뜨고 오시면서 분리한 상태에서 이제 두 코에 한 번, 두 번을 줄이기를 여기 두 번. 여기는 왼코 줄이기, 여기는 오른코 줄이기를 해서 두 단에 한 번씩 두 번을 할 거예요. 그럼 표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두 단에 한 번, 두 번. 여기는 오른코 줄이기, 이쪽은 왼코 줄이기로 돼요. 이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쭉 코막음을 하고 돌려서 12코 뜨고 올게요. 이렇게 코막음 해가지고 얘가 분리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쭉 막다 보면 여기 바늘이 하나 껴있는 얘가 있고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 그래서 11코, 12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쭉 뜨면 돼요. 그래서 쭉 뜨고, 안 뜨기까지 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오른코 줄이기로 두 번, 두 단에 한 번씩 두 번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뜨기 뜨고 같이 해볼게요. 네, 안 뜨기 뜨고 왔고, 이렇게 12코 있는 상태에서 바늘은 이렇게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는 거. 얘는 없어질 코기 때문에 굳이 뜰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건. 그래서 오른코 줄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쭉 겉뜨기 뜨고, 다시 안뜨기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때한번한 다음에 안뜨기까지 뜨면 끝나요. 이쪽은. 코수가 작으니까 금방금방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뜨고, 다시 안뜨기 뜬 다음에 한번더 줄이기 하면은 한쪽 끝나고 안뜨기 뜬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또한번 빼고 겉뜨기 뜨고 넘기고 그다음에 쭉 뜨고 코가 안 떠졌네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쪽은 안 뜨기까지 뜨면 끝. 반대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10코 남았죠. 그러면 이렇게 두 단에 두번 줄였고 둘, 넷, 여섯, 여덟, 10코 남았고. 그럼 여기가 끝났고 이쪽을 실을 당겨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돼요. 반대쪽. 반대쪽은 아까는 겉뜨기를 뜨고 갔기 때문에 안뜨기 쪽이죠. 안뜨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단 뜨고 겉뜨기 때 하시면 돼요. 한코 줄일 때는 무조건 같은 단에서 되기 때문에 좌우 단 차이가 안 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안뜨기는 그냥 쭉 뜨고 겉뜨기 때 끝에 두코 같이 뜨는 걸로 두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쭉뜬 다음에 끝에 두코 같이 그래서 끝에 두코 같이 그리고 안뜨기 한번더 뜨고 또한번더한 다음에 10코 남으면 끝. 뒷판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한단 그냥 뜨고 안뜨기는 그냥 쭉 겉에서 끝에 두코 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쭉 뜨고 끝에 두코 같이 뜨고 왼코 줄이기죠. 두코 같이 뜨고 안뜨기 뜨면 끝. 뒷판이 마무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하고 보여드릴게요. 뒷판이 겨드랑이 다 파고 어깨 코수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앞판으로 넘어갈게요. 앞판은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야 돼서 지금 네 코를 늘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네코 늘린 상태의 숫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18코 안뜨기 2개, 16코 안뜨기 2개, 겉뜨기 4개, 안뜨기 2개, 겉뜨기 4개, 안뜨기 2개, 겉뜨기 16개, 안뜨기 2개, 그 다음에 겉뜨기 18개. 앞에서 그렇게 잡고 뒤는 무조건 안뜨기로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줄무늬가 가터뜨기 무늬가 되게, 안뜨기 가터뜨기 무늬가 줄무늬가 돼요. 그리고 여기 4코씩 짜리는 꽈배기를 갈 거예요. 그래서 도안은 제가 그림 도, 무늬뜨기 도안도 여기 그려서 올려드리도록 하니까 뭐 간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늘리는 거는 18코, 16코, 16코 하는 부분에서 한 코씩 늘리면 되니까, 뜨면서 늘리면서 숫자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둘, 뜨고, 일단 한코 늘려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6, 일곱, 18. 그다음에 안뜨기 두 개, 안뜨기 두개 뜨고, 그다음 16코, 16코 하는데 또 하나 늘려서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6. 그리고 다시 안뜨기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겉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안뜨기 2개. 하나, 둘, 겉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다시 안뜨기 2개. 하나, 둘. 그 다음에 겉뜨기 16개 하면서 하나 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안뜨기 2개, 그다음에 여기가 17개가 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여섯, 열일곱. 그러면 뜨면서 끝에 2개 남았을 때 하나 늘려주면 끝나요. 그래서 겉뜨기 쭉 뜨다가 쭉 뜨시고 끝에 한 코나 두코 남았을 때 한번 늘려주시면 네, 편한 데서 늘려주면 돼요. 중간중간 눌리면 되니까 안뜨기 때우기 앞에 있는 잡는 게 편해서 이렇게 늘리고 뒷면은 무늬 무시하고 그냥 안뜨기 쭉 뜨세요. 그러면 겉뜨기는 안뜨기 뜨니까 메리야스로 나오고 중간에 여기서 안뜨기 뜬 얘네들이 가터뜨기가 돼요. 한단쭉 정리하고 올게요. 네, 한단 뜨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열, 이 부분이 이렇게 가터뜨기 모양이 처음엔 좀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몇단할 때는 고기를 숫자를 좀 세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코를 하고 안뜨기 2개를 하면 돼요. 앞에서는 안뜨기 2개 하는 걸좀 신경 쓰셔야 되니까 쭉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섯. 그 다음에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러면 아까 했던 문이 여기 있죠. 여기를 안뜨기 2개. 그 다음에 열여섯 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섯. 그리고 안뜨기 2개. 그 다음에 네코 나올 거예요. 이네코 나오면 여기 꽈배기가 들어가요. 꽈배기가 한 번은 뒤로 빼고 한 번은 앞으로 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꽈배기, 좌우가 되는 꽈배기로 가요. 그래서 두 개를 빼서 뒤로 처음에는 앞에 거는 뒤로 빼고 그래서 두코 먼저 뜨고 그다음에 이두 코를 뜨고 그다음에 안뜨기 2개 있는 거 안뜨기 2개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꽈배기 나오는 거두 코를 앞으로 빼고 이번에는 그다음에 두 코를 뒤에 있는 거두코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를 뜨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꽈배기만 6단 간격으로 한 번씩 꽈배기 여기를 가운데 해줄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가터뜨기 무늬 라인 해서 쭉 제가 어느 정도 무늬 좀 나온 상태에서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해갈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요만큼 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로는 가터뜨기가 나오고요. 여기는 두 줄, 두 줄, 두 코는 가터뜨기.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도 안뜨기, 뒤에서도 안뜨기가 되기 때문에 가터뜨기 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꽈배기 네 코. 여기는 뒤로 빼고, 여기는 앞으로 빼고. 뒤로 빼서 뒤로 먼저 거를 뒤로 빼서 뒤로 놓고, 뭐 빼서 앞으로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뒷판하고 똑같이 18cm를 뜨고 겨드랑이 파기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뒤에 네. 그 일단 겨드랑이까지 다 뜨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 떴어요. 무늬 다 떠서 이제 겨드랑이 파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파면서 브이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8단 정도 뜰 때까지는 겨드랑이만 팔 거예요. 그래서 4코, 3코, 2번, 2코, 1번까지는 겨드랑이 파면서 쭉 그냥 갈 거고, 그 다음부터 브이넥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코마감 하는 거 숫자만 알려드리면 가능하죠. 첫 번째 4코, 그다음에 3코, 2번, 1, 2코짜리 1번까지는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코니까 처음 줄이기 시작할 때는 첫 코도 뜨고 두 번째 뜨고 넘기시는 걸로 하나 두개뜬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넘겨서 네번 하나 둘셋넷 그다음에 쭉 원래 하던 대로 무늬하고 반대쪽 들어올 때는 안뜨기에서 계속 줄이는 걸로 해서 네 개, 세 개, 세 개, 두 개까지는 일단 그냥 원래대로 하는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V넥을 파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줄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네 개, 세 개, 세 개, 두 개까지 줄였어요. 이제 여기 V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두코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일단은 가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V넥 줄이는 부분 여기도 할 거니까, 네, 여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빼고, 이거 떠서 한번. 두 번. 그 다음에 쭉. 가고. 그 다음에 저기까지 간 다음에 뒷면을 그냥 쭉 뜨고 오시면 돼요. 네, 요번에 여기는 V넥 아직 줄이는 거안 하고요. 여기까지만 갔다가 그냥 분리만 시킬게요, 요번에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시고 여기 이 마지막 이 코를 그냥 겉뜨기로 어차피 얘는 여기 시접이 될 부분이라 굳이 실을 돌려서 안뜨기 뜰 필요 없이 겉뜨기로 하시고요. 그다음 돌려서 뒷면에는 쭉 안뜨기니까 그냥 쭉 가고 겨드랑이만 이제 지금은 겨드랑이와 일단 앞에서 줄이는 거 할게요. 여긴 쭉 그냥 안뜨기 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가 분리가 됐어요. 요 분리된 상태에서 무늬는 계속 같은 무늬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하나는 시접이고 줄이기는 이 안쪽에서 여기서 얘는 왼코 줄이기로 그래서 두코 같이 뜨는 걸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한 코를 줄이기 하고 아직 한 코짜리 남았으니까 하나짜리를 이따 한번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늬대로 가시고 꽈배기 무늬가 하는 순서가 되면 꽈배기도 하셔야 되고 일단 그 앞에서 안뜨기 앞에서 두 코를 같이 떠서 한 코를 줄여요. 두 단마다 한 번씩 줄이는 거를 17번을 해야 돼요. 코수를 맞추시려면 어깨 코수가 10코 남을 때까지 쭉 줄여 올라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앞에 두코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코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늬대로. 그 다음에 지금이 꽈배기 할 순서예요. 그럼 여기도 꽈배기는 해줘야지. 그래서 두코 빼고 두 코를 뒤로 빼죠. 두 코를 이쪽은 뒤로 빼고 저쪽은 앞으로 빼고 두 개를 빼서 두코 먼저 뜨고 꽈배기는 그전 하던 대로 그냥 하시고 그다음에 끝에 그냥 안뜨기 떠야 되는데 그럼 귀찮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겉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한 코는 시접으로 고무단 뜰때 시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쭉 안뜨기는 그냥 쭉 뜨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겨드랑이 줄이기 한번 남았어요. 이제 한 코만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만 계속 줄여서 10코 될 때까지 쭉 떠올 줄여 올라가시면 돼요. 한번더 보여드리고 그래서 겨드랑이 줄이고 겨드랑이 줄이는 이제는 마지막 코.
여기 마지막 한 이거 빼고 떠서 여기 그 다음에 또쭉 네, 그래서 가뜩이 쭉 뜨고 V넥 줄이기 두코 같이 두 단에 한번두 코씩 줄이는 게 17번 제 게이지를 해줬을 때 17번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줄여져 있는 요거 두개 앞에서 두개 같이 이렇게 해서 쭉 줄여서 10코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꽈배기는 해야 되면 또 하는 순서에 맞춰서 6단 간격에 하나씩 꽈배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늬 그냥 가고 계속 이렇게 꽈배기 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줄여서 올라가면서 무늬 이렇게 했더니 예, 이쁘죠? 예,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10코 남았어요. 10코 나왔는데 여기가 뒷판하고 길이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평단으로 기장 맞춰서 뜨면 돼요. 저는 10단 정도 부족해서 계산상 10단을 더 뜨면 예, 이쪽은 끝나요. 반대쪽 10단 여기 뜨고 반대쪽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금 여기는 무늬가 이쪽 무늬는 없어져서 사라졌고 요거는 해요. 그래서 꽈배기하고 얘는 일단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겉뜨기로 되고 세 코가 안뜨기 두 개. 그다음에 꽈배기 해는 얘는 있는데 지금은 할 차례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10단을 더 뜨면 되고요. 반대편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뜨고 이번에는 꽈배기 순서대로 해야 될 차례니까 여기서 꽈배기는 해주면 되고 이쪽에 단은 뒷판하고 맞춰서 계속 10코를 떠올라가면 나중에 나머지 코로 겹뜨기를 하면 되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쪽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품핀으로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줄이고 10단 떠서 꽈배기 무늬 여기까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고 이제 이쪽에 이어서 할게요. 여기는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다 실을 이어서 그냥 가고 안뜨기를 줄이고 오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서 줄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실을 이어서 여기는 그냥 여기 이제 무늬대로 뜨고 가면 돼. 요번에 꽈배기 할 차례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기다 실을 걸어서 여긴 시접 부분이기 때문에 첫 코를 그냥 뜨셔야 돼요. 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좀 여유 있게 뒤로 남겨놓고 요번엔 꽈배기 할 차례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도 안 하고 여기도 무늬대로 갖고 줄이기도 요번엔 안 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 겨드랑이 줄이기만 두코할 거예요. 그래서 쭉 가고 넘어갈게요. 아직까지는 요 부분이 겉에서 하는 애가 아니라 두 코짜리를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뒷면에서 하나 빼고 하나 떠서 넘기는 거 코막음 한코 이상일 때는 무조건 시작할 때마다밖에 못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쭉 지나가고요. 겉뜨기 때 이제 양쪽에 줄이기를 겨드랑이 아직 두번 남았기 때문에 두코 줄이고 여기는 요 안쪽에서 줄이기 하고 네, 앞으로 갈게요. 예, 앞에 왔어요. 앞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줄이고, 꽈배기도 하고, 여기도 줄이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첫 코는 시접,
다 떠주셔야죠. 여기는 아까 여기 겉어뜨기였던 얘가 그냥 겉뜨기로 어차피 시접으로 들어갈 거라 쉽게 편하게 겉뜨기로 하고 그 다음에 꽈배기. 이 꽈배기는 우리 하던 대로 앞으로 두 개를 먼저 빼셔야죠. 그래요. 같은 방향이 되니까 앞으로 두개 빼고 두개 뜨고 그다음에 두개 갖다 뜨고 그다음에 안뜨기 두개 무늬뜨기 있고 안뜨기 두코 무늬뜨기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줄일 때는 오른 코 줄이기로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계속 두 단에 한 번씩 계속 줄여줘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V넥이 되게끔 줄여줘요. 그래서 쭉 하고, 뒷면에도 이제 여기서 한 코짜리니까 같이 줄일 수 있죠. 끝에서는 오히려 오른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로 두개 같이 뜨면 돼요. 끝에 가서. 끝에 두코 나오면 두코 같이 한번 뜨고, 이따가 한번더 하면은 겨드랑이 끝나고 앞에만 쭉 하면 되죠. 그래서 반대쪽하고 대칭되게 그래서 쭉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조끼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일단 앞판 뒤판 다 떴어요. 2시간 걸쳐서 다 했고 이제는 마무리. 어깨 붙이고 옆구리 꿰매고 목하고 겨드랑이 테두리를 돌리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은 앞판 뜰때 여기 핀에다 껴놓은 거를 바늘에 옮겨주세요. 같은 바늘에 일자로 옮겨주시고 어깨는 둘이 겹뜨기에서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 핀으로 껴있는 걸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일단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일자로 되게끔 여기 원래 바늘에 옮겨서 껴놔주시고 겉하고 겉을 마주대고 겹뜨기를 뜨면서 고막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이 양쪽에 있을 거예요. 달려있는 실이 넉넉하게 했던 게 앞판에도 있고 뒷판에도 있고 일단 편한 바늘 잡기 편한 쪽을 먼저 여기 있죠? 이걸로 해서 이렇게 둘이 붙잡고 여기에 겉 둘이 마주댔어요. 안쪽에서 꿰매서 뒤집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늘을 둘을 나란히 잡고 같이 뜨고 뒷면이기 때문에 겉뜨기로 그냥 쭉 뜨시면 돼요. 두 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나란히 겉뜨기로 끼고, 뜬 다음에. 그다음에 또한코 뜨고, 두코 되면 코막음을 쭉 하시면 돼. 여기서 넘기고. 처음은 두코 뜨죠? 그 다음엔 하나 살아있으니까 뜨고, 넘기고. 뜨고, 넘기고 해서 코막음을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코막음 나란히 뜨고 넘기고 앞에 거 뒤에 거 같이 잡고 빼서 넘기고 이걸 같이 떼는데 뺄때두개 한꺼번에 빼는 게 어려우시면 하나씩 해도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고 둘을 넘겨주고 또 앞에 뒤에 뜨고 넘기고 앞에 뒤에 뜨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실이 하나 걸려 있는 거는 원래 하나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있어요. 늘어지는 건 당기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굳이 자를 필요 없이 구멍만 핀 다음에 이 구멍 속으로 뜨던 실이 들어와서 당겨주면 매듭이 확실하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반대편에 있는 거를 둘이 꼭 묶어주시면 한쪽 어깨가 마무리 되죠.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건 제가 할게요.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로 갈게요. 옆에 솔기를 꿰매 볼게요. 옆에. 옆에는 처음 코 잡을 때 여유 있게 남기기로 제가 코를 잡는데 혹시 없으신 분은 실을 새로 이어서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고 매듭이 많이 안 남은 게 좋으니까 실은
처음에 코 잡을 때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꾸미면 돼요. 그래서 바늘에 끼시고, 여기 달려있는지 않은 반대쪽. 반대쪽을 먼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세요. 아래에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코, 두코 있는 요 사이를 살짝 한코 시접 잡게. 맨 끝으로 말리는 거 살짝 펴고 구멍을 뚫어요. 여기서 안에서 위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반대쪽은 여기도 똑같은 위치를 이렇게 동그랗게 돌 거니까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코, 이쪽에 한코 있는 요 사이를 쏙 들어가서 한 바퀴 해서 다시 이 자리로 올라와서 이게 정확하게 한 바퀴가 이렇게 돼요. 그럼 한 코씩 시접을 딱 먹었죠. 그러면 아까 먼저 나온 지그재그 먼저 나온 구멍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그리고 이쪽도 구멍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이렇게 기존 실 나온 데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씩 해서 어느 정도 지그재그 느슨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 엮여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쪼르륵 당겨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됐죠? 실 나온 구멍이 있기 때문에 기준 찾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나온 실 구멍 들어가서 그위 안에 요 라인 안쪽에 가로줄 하나씩 있어요. 그걸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넣고, 떠주고. 여기도 넣고, 떠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당기면 이게 제대로 잘 당겨져야 제대로 꼬맨 거예요. 이거 했는데, 당겼는데, 어딘가 안 당겨지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길을 잘못 간 거야. 그럼 풀러서 하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해서 쭉 뜨시면 되고, 당긴 다음에는 처음 코가 잘안 보이죠? 그럼 살짝 벌려서 어디 들어갈지. 여기 바늘 여기 있으니까 그 옆에 유리 들어가서 위로. 또 이것도 느슨하게 어느 정도 뜨신 다음에 쭉 당겨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나온 구멍 들어가서 그 라인. 나무 들어가서 라인. 그래서 하나씩 해주시면 우리가 단수로 세서 했기 때문에 딱 맞아요. 끝에 가서 맞는데, 한단 정도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드랑이 줄일 때 한쪽은 겉뜨기에서 고막음하고 한쪽은 안뜨기에서 고막음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코 이상짜리는. 그러기 때문에 한단 차이가 나는 부분만 살짝 두단 떠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은 좀 뜨다 보면 풀려요. 꼬인 게. 그러면 반대로 꼬아서 실이 안 풀어지게끔 하신 다음에 또쭉 뜨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꼬매고 맨 꼭대기에 가서 실 매듭 찍는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겨드랑이하고 목, 코 잡아서 마무리하면 끝나겠어요. 그래서 쭉 뜨고 위로 갈게요. 네, 여기 끝에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앞판은 이쪽이 안뜨기도 고막음했고 얘는 겉뜨기도 고막음을 했기 때문에 잔이 조금 차이나요? 이럴 때 이쪽을 두 칸을 끝에까지 그냥 떠는 거예요. 한단 차이니까 어차피. 아니면 요건 그냥 겨드랑이 잡을 때 써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단 차이를 없애주시고 여기서 반대쪽으로 한번더 제자리를 들어가서 묶어주면 요 정도는 커버가 돼요. 어차피 이거는 코막음할 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을 안쪽으로 놓고 요 제자리를 뒤쪽에서 한번더 매듭을 줘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바늘을 잡아서 매듭을 실이 안 저기에 꼭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끝내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옆구리 다 꼬맸고 이렇게 해서 몸판이 다 됐어요. 이제는 여기 목 부분하고 겨드랑이 부분만 코 잡아서 테두리를 하면 돼요. 이게 제일 난코스인 목을 먼저 할게요. 목은 여기 뒷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두 개로 사용해서 반반.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잡고, 요 중심에 중심 모아뜨기를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부위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 줄이고 그냥 좀 여기 이렇게 늘어져요. 근데 이 중심 모아뜨기가 어려우신 분은 그냥 뜬 다음에 그 부분을 뒤에서 잡아서 꿰매줘도 돼요. 근데 꿰매면 거기가 좀 두꺼워지고 안 이뻐지니까 중심 모아뜨기 한두 번 연습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좀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늘 두 개로 코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접은 보통 시장은 뒷면에 있으니까 깔끔하니까 뒷목부터 뒤에 여기서부터 코를 잡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6단을 떴어요. 우리가 뒷목 경사 여기 줄일 때 6단 떴는데 이 면적으로 보면은 한 4코 정도만 들어가면 예, 면적 부분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여기가 굴러갈 부분이라 많이 잡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코 시접 안쪽으로 해서 바늘을 넣고 네코 잡고 거기서 그러니까 코두코 막음한 코는 살리고 단에서도 여기는 살짝 잡아줘서 거리상으로 해서 실은 이렇게 하나 넣어서 끄집어내고 요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고 잡기가 힘들었는데 내 게이지만큼만 잡으시면 돼요. 코에서 코를 잡을 때는 면적의 변화와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넓이가 그냥 코를 다 살려주시면 되는데 단에다가 코를 넣어서 내가 뜰 때는 그 사이에 그 길이에 몇단 정도 몇코 정도 들어갈지를 보시고 코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6단 간격에 4코만 넣어주시면 특히 또이 부분은 이렇게 굴러가서 목이 라운드가 될 부분이라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코만 잡고 그 다음 뒷목엔 우리 코막음한 코죠. 코수에서 코를 잡을 때는 그냥 다 잡아줘요. 그리고 얘가 어차피 고무단으로 떠질기 때문에 떠질 거기 때문에 약간 오므라들어서 자연스럽게 예 되니까 그냥 코다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코 잡을 때 보통은 이 코를 구멍마다 다 코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멀다 생각하게 잡는데 그게 코예요. 그래서 잡았을 때 잡은 다음에 먼저 코막음하기 전처럼 똑같이 코가 요 사이에서 나오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막코 같잖아요. 여기를 잡으면 여기도 코고 여기도 코고 해서 막두 배로 잡아지게 되니까 요런 건 아니고 거꾸로 모양 아니고 내가 하나 이렇게 잡으면 그 모양만 쫓아가서 쭉 이렇게 V자. 이렇게 보면 얘는 V자처럼 보이고, 요건 거꾸로 A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히어처럼. 그건 아니고, 요 모양으로. 그래서 쭉 잡고, 반대쪽으로 갈게요. 반대쪽 어깨에서도 똑같이 4코 잡고, 단에서는, 지금 V넥 목 조끼 뜰때 단에서는 어차피 앞에서 코가 줄기 때문에 단다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단 여기 앞에 10단 여기 평을 댄 여기서는 중간에 좀 빼주고 나머지는 쪼르륵 다 잡아도 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여기까지 갈게요. 네 여기까지 코막음 한 부분 쪽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목 뒷목이죠. 이 부분에서는 여기 단 사이 하나 잡고 코도 하나 잡고 다시 여기 코 하나 잡고 단 사이 하나 잡고 해서 뒷목에서 네 코. 여기도 네 코. 양쪽에 네 코씩 네 코씩 잡아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여기 뒷목 뒤 어깨 꼬맨 부분 넘어가서 앞으로 올 거예요. 여기서는 10단 정도 평단 뜬 부분에서 4개 하고 하나 빼는 걸로. 4단은 그냥 떠주시고, 한 단, 둘, 셋, 넷. 우리 하나 한코 시접, 딱그 꼬배기 안쪽에 하나 한코 있었죠? 그 라인을 쭉 쫓아가면서 잡아주면 돼요. 4개 잡고,
여기 떠야 할 다음 구멍을 건너고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요번에 한번 띄워준 다음에 요번에 한 칸은 건너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사선으로 V 되는 부분이라 여기는 뺌 없이 코 모양대. 우리가 옆에 꼬맬 때그 라인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뜨는 거를 뜨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멍에 들어가서 내가 뜨는 실을 감아서 가져 나오시면 예, 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쭉 구멍마다 찾아가면서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에 왔을 때, 여기 이제 바늘 한번 바꿔야죠. 이게 한 바늘로 하려면 원통 돌기가 원형 뜰때좀 불편해요. 그래서 바늘을 일단 요 정도까지 한 다음에 절반 정도 바늘을 또 다른 거 하나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또 연결해서 그 다음 구멍에 여기서 바늘 바꿀 때 코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줄 잘못 가면 길이 삐딱선이 탈 수가 있으니까 이 예, 오구멍이네요. 그래서 또 똑같이 끌어내서 쭉 잡아주시면 아니면은 여기에 조금 꽈배기가 있어서 오그라들을 수 있는데 이거 빼도 될것 같아요. 코수 지금 여기 잘안 보이는 코수는 넘어가서 빼주고 잡아도 예 이렇게 해서 예쭉 그래서 일단은 살짝 실수로 안 잡아지더라도 그냥 가시고요. 좌우 코수만 맞아오면 돼요. 그 코수가 차이가 나면 약간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코수만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서부터 어깨까지 코수를 대칭되게 둘이가 딱 맞으면 돼요. 맞추면. 많으면 많은 쪽에서 한 코를 나중에 같이 떠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코를 잡아서 코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되죠. 한번 해서 확인을 해서 쉬어 볼게요. 여기 중간에 와서 중심 코 하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볼게요. 그리고 반대쪽 잡아볼게요. 이렇게 쭉한 코씩 다 잡고 가운데 오면 쭉 깔끔하게 예, 여기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가운데 벌어진 부분 여기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벌어진 요 중앙 여기 중앙에서 실 하나 여기 건너간 이 실을 여기 지금 바늘 남아있는 얘로 이렇게 잡아요. 잡고 그냥 뜨면 여기가 빵꾸가 나니까 이렇게 뒤로 꽈뜨기라 해서 뒷가닥을 떠서 이렇게 한 떠주세요. 그냥 한 코를. 그러면 여기가 꼬이면 요 꼬이면서 하나가 만들어져요. 여기가 처음엔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핀을 하나 꽂아서 표시를 해놔주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중심 모아뜨기 하든 나중에 걔가 요 요거가 겉뜨기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중심 모아 뜰때 얘가 딱 표시가 앞에 이렇게 겉뜨기 부위가 딱 쓰니까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쪽 라인으로 여기가 지금 여기도 우리 한코 시점 남겨놓은 이쪽으로 가서 쭉 잡아주면 되죠. 처음부터 지금 여기가 얘도 여기서부터 잡았으니까 안 뜨기 여기부터 잡았으니까 여기도 여기 안뜨기 얘부터 여기 이쪽 시접으로 들어가야죠. 여기서부터 해서 쭉 라인 한코 시접 잡고 그 라인으로 쭉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 잡고 좌우 코수 확인한 다음에 고무뜨기 한코 고무뜨기
여기는 한 코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잡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잡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표시했고, 이렇게 좌우. 이쪽에 저는 46, 46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바늘은 두 개인데, 바늘은 두 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바늘을 초를 꼈고요. 뜰 때는 자기 바늘끼리 뜨는 거예요. 원형으로 뜰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은 그래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 갖고 하시는 게 편하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한 코그물뜨기로 쭉뜰 거예요. 여기 왔을 때이 핀이 껴있는 얘가 겉뜨기가 되게 뜨시면 돼요. 혹시 여기가 겉뜨기가 되고 얘가 안뜨기 차례가 된다 그러면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 세 개를 놓으면 돼요. 다음부터 여기서 세코 중심 모아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같은 무늬가 있거나 안 겉, 안 되거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뜨기 편한 것부터 그냥 여기는 살짝 안 맞아도 나중에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아도 예,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는 뒷면, 그래서 뒷면에다 시작을 놨어요. 겉뜨기부터 시작해서 편하니까 겉뜨기가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고무뜨기에서 조 앞에까지 해서 쭉한단 하면서 가운데 볼게요. 무슨 무늬가 나오는지. 그래서 고무뜨기를 쭉 뜨면 돼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고무뜨기에서 가운데로 넘어갈게요. 저는. 네, 이렇게 해서 한 바늘을 일단 끝났죠. 그러면 이거 알려드린다 했으니까 바늘 하나 뜬건 두고 얘를 돌려서 아까 뜯은 바늘은 말고 앞에 있는 바늘끼리 자기 바늘끼리 또 잡아요. 근데 이거 아까 반 나눌 때딱 시작이 겉뜨기 되게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가 안 뜨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코를 가져오든 가져가든 그래서 여기다 일단은 얘로 한 코를 안뜨기를 하나 뜨고 이렇게 밀어 버려도 되고 그냥 안뜨기 시작으로 해서 바늘 해도 되고 일단은 저는 뒷바늘에다 하나를 안뜨기로 끝나게끔 이렇게 밀어놨어요. 그럼 여기 다시 여기서부터 자기 바늘로 겉뜨기 순서가 맞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겉뜨기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겉뜨기 자기 바늘끼리 해서 바늘로 쭉 이렇게 동그랗게 뜨면 돼요. 실은 여기서 가져오는 이 부분만 좀 당겨주시면 안 울고 지저분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겉뜨기 순서대로 고무뜨기 한코 고무뜨기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가운데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그래서 가운데 코가 겉뜨기가 되게끔 요번에 순서를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가운데 중심 모아뜨기를 하면서 줄여가면, 그게 일반 조끼 브이넥 하는데 딱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나왔네요. 그러면 얘도 겉뜨기, 바늘에 껴있는 얘도 겉뜨기, 그 다음 것까지도 겉뜨기. 그래서 세 개를 겉뜨기 나란히 놓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요세 개가 중심 모아뜨기 되면서 겉뜨기 하나만 살고 안뜨기 안뜨기가 앞으로 올 거면 가운데 세 코는 겉뜨기 하고 다시 그 다음부터는 고무뜨기로 안뜨기 이거 한코 고무뜨기로 다시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쭉 맞춰주시고 다음에 여기 중심에 왔을 때 중심 모아뜨기로 넘어갈게요. 다 뜨고 오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지요. 삐니는 가운데에 겉뜨기가 쪼르륵 양쪽에 겉뜨기 3개 됐어요. 요게 이제 모아지면 깔끔하게 또 그러니까 요게 모아지면 하나 됐다가 다시 또 모아지면 겉 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가 뒤로 숨어서 줄어들어요. 여기 중심 왔어요. 이제 요거 한번 하면 이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옆에 무늬가 있든 상관없이, 아이고 괜히 뺐네. 요거 가운데 핀 있는 얘만 살면 돼요. 나머지는 어떤 무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겉뜨게 됐든 안 뜨게 됐든 얘만 할 거니까 중심 있는 얘하고 앞에 있는 애를 같이 겉뜨기로 빼세요. 그다음 뒤에가 겉뜨기면 겉뜨기, 안 뜨기면 안 뜨기. 아니면 그냥 안 뜨기도 겉뜨기 떠줘도 돼요. 뜨고 얘를 빼놓은 애를 넘겨주시면 돼요. 코막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가 됐어요. 무늬대로 또 뜨시면 돼요. 다음번에 와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무늬가 볼게요. 이렇게 줄으면서 여기 뭉쳐졌죠? 다음에 한번더 보고 몇번 하다 보면 쉽기도 하고 모양도 나오면서 이뻐져요.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요번에 여기 왔어요. 또 그럼 요번에는 안겉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그냥 겉뜨기 뺄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실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빼고 이 앞에 거 상관없이 얘가 안 뜨기니까 안으로 돌려서 안 뜨기를 떠도 되고 그냥 겉뜨기로 해도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무늬대로 해주면 편하게 안 뜨기 뜨고 실 뒤로 돌리고 얘네 둘 빼놓은 거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세 코가 또한 코가 되면서 겉 됐죠. 겉은 아까처럼 똑같아요. 겉이든 겉 아니든 요두개 빼고 하나 뜨고 넘기고 중심 모아뜨기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넓이를 한 2cm 정도, 1.5에서 2cm 정도 한 다음에 마무리로 넘어갈게요. 마무리는 요번엔 조금 모양을 내서 조금 쉬우면서도 좀 독특하게 다르게 일반 고무뜨기 마감이 아닌 다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고무뜨기 코막음으로 기존 조끼를 원하시는 분은 성인 거 참고하셔서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어린이 아동용이라 조금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모양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게요. 이렇게 해서 앞에 다 떴어요. 고무단. 고무단을 한 단,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번에는 고무단을 고무뜨기 마무리를 할게 아니라, 여기 제가 옆에 하나 해봤거든요. 팔로. 요렇게. 고무단 뜨고, 메리야스 두단 뜨고, 마감할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로만 돌면서 마감해서 쉬워요. 요 모양이 약간 말리는 모양을 포인트로 줄 거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모양을 내서 귀엽게 아기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고무단을 다 메리야스로 뜨면 많이 퍼질 수가 있어서 코를 좀 줄여줄 거예요. 코를 좀 줄여서 한 단을 뜨고 그 다음 한단 뜨고 그 다음 단에 코막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어디서 코막음을 저기 줄일 거냐면요. 처음은 하나, 둘, 세개 뜨고 같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네개 하고 같이 뜨고, 네개 하고 같이 뜨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뜨기, 겉뜨기가 같이 떠지게 돼요. 처음은 겉뜨기 시작이기 때문에 세코 뜨고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다 겉뜨기로 할 거죠. 겉뜨기로. 세 개, 처음엔 세개 뜨고, 하나, 둘, 세개 뜨고, 두개 같이 뜨고. 그다음부터는 네개 뜨고 같이 뜨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두개 같이 뜨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한 다음에 그다음에 겉뜨기 한 바퀴 줄이기 없이 그냥 한 단을 뜨고 그
그 다음에 코막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두개 같이 뜨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뜨고 코막음 하나, 둘, 셋, 넷, 두개 같이 하나, 둘, 셋, 넷, 두개 같이 안 줄이면 너무 퍼져서 줄이기 좀 속가야 돼요. 메리아스로 바뀌기 때문에 두 개가 둘, 셋, 넷. 그다음에 두개 같이. 그다음에 한 바퀴 다 뜨고. 그럼 이렇게 돼요. 겉 줄이고 한단 뜨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코 잡는 거는 목코 잡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 하고 일단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끝에는 여기에서 줄였고 두개 같이 떴고 하나, 둘, 셋, 넷 했어요. 이두개 같이 뜨고 나머지 네 개든 몇 개든 남는 거 그냥 다 겉뜨기 뜨면 돼요. 끝에는 한두 개안 줄였다고 뭐 저기 된거 아니니까 일단 그거 맞춰서 이렇게 줄이고 쭉 땄어요. 다 줄였어요. 한 바퀴. 근데 한 바퀴는 이제 그냥 겉뜨기로 다 됐기 때문에 겉뜨기 한 바퀴를 뜨고 코막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겉뜨기 한단 뜨고 다음 단에서 코막음 할 거예요. 쭉 뜰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 단, 두 단. 여기서 이제 코막음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코막음 그냥 겉뜨기로 쭉 막아버리면 깔끔하게. 예, 요 라인 요거를 무늬로 사용을 할 거라 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제는 엎어씌우기로 다 그냥 일반 코막음, 고무뜨기 코막음이 아닌 쉬운 걸로 고무뜨기 코막음을 하고 싶으신 분은 어른 브이넥 조끼를 참고하시면, 예, 브이넥 그대로 고속바늘로 한 코막음이 있으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뜨고 코막음 한 다음에 여기를 살짝 놓으면은 그냥 살짝 뒤로 이렇게 말려요. 예, 그래서 요렇게 레이스처럼 살짝 말리는 느낌으로 해서, 예, 아동이니까 어린이스럽게 귀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그다음에 옆에 반대편 소매 한번 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다 했고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코막음 한 다음에 실은 약간 바늘 한번 낄수 있을 정도 한 2, 30cm 정도 자른 다음에 여기를 매듭을 한번 들어가서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돗바늘로 해서 여기만 끝에 여기 서로 벌어졌죠. 여기를 연결을 해서 실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실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실 정리해 주시고 처음 여기다가 첫 번째 여기 실 연결되는 데다가 한번 이렇게 연결을 지그재그로 해 주시고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여기다 뱅글뱅글 쭉 들어가면 처음에 실코 잡은 첫 번째 실이 가닥이 있어요. 하고 둘이 묶어서 안쪽에다 또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처음에 실 잡으네 요거하고 둘이를 묶어주고 여기 너무 땡기면 울죠? 자연스럽게 묶어준 다음에 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코바늘로 여기다 살살 숨겨도 되고요. 긴 것들은 짧은 거는 코바늘로 해서 매듭져서 숨겨주시고, 긴 거는 바늘에 껴서 이런 식으로 시접에다가 밖에 안 보이게 시접에다가 매듭지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다른 정리는 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 앞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소매하고 소매 한쪽하고 목을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말리는 식이에요. 이렇게 말려주죠. 요거는 뒤에 실 적으니까 이건 끊어서 양쪽으로 안쪽에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시접 안쪽에다 숨겨서 꽁꽁. 그래서 이렇게 고무단 코막음이 좀 힘들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쁘게 어린이 거니까 한번 해봤어요. 요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기가 지금 이쪽에 이제 하면서 마지막 한 번만 하면 여기하고 똑같은 부분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코를 잡아서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동그랗게 뜰 거예요. 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잡는 방법이 요 라운드 부분에서 코만 살려주고 하나짜리에서만 한코더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단에서는 네 개하고 하나 빼고 네 개하고 하나 빼고를 해서 동그랗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V자 코에서 코다코 모양에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껴서 V자로 코막음한 개수만 살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라운드 부분이라 코가 잘안 보일 경우에 이렇게 뻥 뚫린 사이드까지 잡아버리면 코가 많이 늘어나서 퍼져버리니까 거기는 안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원래 코대로 모양대로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라운드 굴러가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동그랗게 굴러갈 수 있도록 시접 잘 만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코 사이 코하고 코만 잡아주면 꼈을 때 예,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원래 코 없어지기 전에 코 모양으로 그대로 바늘에 껴지게끔 잡으시고 그러니까 두 코짜리까지는 요 사이를 건너요. 이렇게 건너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한 코가 세번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건너주고 웬만하면 건너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오그라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다가 한번 정도만 단이 여기가 6단이 되는데 3코밖에 안 잡히니까 한번 정도만 살짝 더 잡아주시면 예, 빵꾸 나거나 울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원을 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으로 가야 돼요. 단으로 쭉 올라가는 때에 첫 번째 여기는 넘어가주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고 네 코하고 하나 빼고 네 코하고 하나 빼고 직선에서는 빼주셔야 돼요. 안 빼면 많이 코가 많아져서 좀 너훌너훌 될수 있으니까 빼서 자연스럽게 네코 잡고 한코 건너고 이런 식으로 쭉 잡고 옆에하고 똑같이 지금 코 잡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떴어요. 코 잡고 여섯 단뜬 다음에 두단 뜨고 마무리. 두 번, 첫 번째 단에서는 아까 여기 목한 것처럼 네 코하고 줄이고 처음 세 코하고 줄인 다음에 네 코하고 줄이고 네 코하고 줄이고 처음에 왜냐면 겉뜨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줄이는 모양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니까 하나, 둘, 셋, 다시 한칸 띄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제가 다 해서 뒤에 끝에 사진 아마 처음에도 사진 제가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예, 다음에 또 뵐게요.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